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론입니다. 지금 계속 이론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이 이론을 좀 뒤로 미루고 인물의 관상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여성의 목소리 관상입니다. 이 역시 제가 영상에 올리고 관상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왜 여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올리냐면, 그리고 제 영상이 여성에 대해서 많은가 하면 시청하시는 구독자 내지 시청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히 여성에 대해서 관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인이 만일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여성이 광대뼈가 툭 붉어진 그런 광대뼈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살짝 나온 것은 좋습니다. 살짝 나오되 살이 싹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좋은 광대뼈입니다.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남성을 지녔다면, 남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겠죠. 굉장히 좀 웅장합니다. 여성의 그런 목소리, 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남성의 목소리, 웅장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지녔다면 그 끝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양의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기가 강한 여성이라는 거죠. 양기가 너무 강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니 이 점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가 나면 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 여인은 반드시 과부지성이라 단정져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소리가 나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야지 그게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소리가 나고 남자가 여자의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나 이 자연, 이게 흘러가는 건 다 이치에 맞게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치에 맞게끔 흘러가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과부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지니면 남편을 지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성의 목소리, 그 중에서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면 안 된다. 남자의 목소리가 나게 되면 그 끝을 맺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과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을 지니지 못한다. 이렇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목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가 난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자꾸 목소리를 부드럽고 유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쉽진 않죠. 왜?
갖고 태어난 것은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상대방이 듣기가 좋죠. 말하는 본인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 만일 시청하시는 분 중에 여성분이 남자의 목소리가 난다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 고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